평소 키보드 조립에 흥미가 있었던 황준영 씨는 취미로 이 일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공방을 운영하기 시작한 지 2년. 이젠 맞춤형 키보드 조립과 교체뿐 아니라 직접 키보드를 제작하는 커스터마이징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키보드 마니아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난 그에게 가장 많이 들어오는 의뢰는 기계식 키보드의 윤활 작업인데요. 쉽게 말하면 키보드가 좀 더 부드럽게 작동하도록 기름칠을 하는 겁니다. 키보드는 입력 방식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기계식 키보드는 각각의 키가 축과 스프링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계식 키보드의 내부 구조를 살펴보면 슬라이더가 눌리며 접전부와 닿을 때 전류가 통해 신호가 입력되는 원리인데요. 실리콘 소재의 돔 구조가 눌리면서 전도체가 기판에 닿는 원리의 멤브레인 키보드와는 구조적인 차이가 있죠. 최근 들어 기계식 키보드의 윤활 작업을 요청하는 의뢰가 부쩍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키보드를 사용할 때 손가락을 통해 느껴지는 감각과 키가 내는 소음을 조율하는 작업. 키보드 윤활 작업은 섬세하지만 반복적인 과정의 연속이기 때문에 상당한 집중력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맞춤형 키보드는 키감과 인식률, 그리고 디자인적인 부분을 교체하거나 재조립하는 겁니다. 다 똑같아 보이는 키보드 말고 내 손에 딱 맞는 내 스타일의 키보드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맞춤형 키보드라는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맞춤형 키보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할 경우 원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하는데요. 커스텀 키보드와 기성품 키보드로 구분한 후 스위치의 종류, 윤활제 선택, 그리고 LED와 흡음재 추가 여부 등을 선택해야 하죠. 알고 보면 평소 사용하던 키보드의 사용 조건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데요. 분명 그 처음이 있었을 겁니다. 대량 생산된 제품에 만족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키보드의 기능을 바꾸려는 누군가가 있었기에 키보드 튜닝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을 텐데요. 맞춤형 키보드의 등장. 그건 아마도 컴퓨터를 누구보다 자유롭게 사용하는 이 시대의 주인공들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트렌드일 겁니다.